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홍영 멘토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저기 SK하이닉스요. 하이닉스. 매수 가격하고 예. 비중은요? 12만원에 20%요. 12만원에 20%요. 예. 야, 이 종목도 올해 지금 끌고 있군요. 그죠? 예. 네, 추가 매수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? 추가 매수는 없어요. 없어요. 예. 생각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? 그런 건 없고요. 아니, 뭐, 일단 추가 매수할 돈도 그렇고, 그래갖고, 아, 그냥 그러세요. 끌고 가는 중이거든요. 뭐, 근데 뭐, 그렇다면, 네. 전적도 나쁘고, 뭐, 이래 살아갖고, 네.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요. 어떤 게 나쁘다고요? 견적이 나쁘다고요? 아니, 저기, 뭐, 실적! 실적이 나쁘다고요? 실적이 네. 나쁘다고요. 실적은 나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당연한 겁니다. 왜냐면,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죠. 그죠? 반도체라는 건 사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.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렇죠. 설비 투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우리가 이그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이 투자를 할때그자 회사의 돈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. 어떻게 합니까? 빌려서 투자하죠. 예, 그 그렇죠. 빌린다는 건 어디서요? 은행이라든지 이자와 연동된. 그렇죠. 그러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. 이자 부담 늘어났죠. 그럼 투자를 그만큼 또 못하겠죠.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?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? 금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.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죠? 그렇다면 이 예, 지금은 종목도, 많이 올라갔죠. 그렇죠? 그렇다면 이 종목도 실적의 저점이 거의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?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만약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간다? 매수 가격에서 팔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시면 괜찮아요. 나중에 되면 12만원, 13만원, 14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좀 길게 올 가져가셔야 되겠죠. 하반기까지는 좀 약간 좀 상승이 될까요?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.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시작이 된다.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. 그 전에 미리미리 주가는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는 이건 끌고 가셔야 돼요. 이거 이해되시죠? 지금 팔기는 너무나 손실이 커가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손실을 회복시켜 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면 나는 이 손실에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릴 거잖아요. 그럼 매수가까지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? 추가 매수 안 하실 거잖아요. 그러면 끌고 가셔야죠. 네. 저는 12만 원까지 왔으면 그냥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. 13만 원까지 볼것 같아요. 차라리. 그냥 12만 원까지 지금 그냥 기다렸다면 저는 13만 원까지 차라리 보고서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. 13만 원까지요? 네. 괜찮아요. 네.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. 근데 이제 한몇 분기 정도에 약간 좀 반등이 좀 있을까요? 그거는 지금부터 반등 나오고 있는 거라 네, 이거는 확실하게 날짜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다.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. 아시겠죠? 아, 예, 알았습니다. 네, 권하겠습니다.